오늘도 또 불닭인가. 심지어 오늘은 쌈으로 싸먹는다. 불닭 볶음싸. 팽이버섯 또 불닭. 체다치즈 토핑 마요네즈 듬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불닭볶음면 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맛이려나?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느낌인데요? 한번 더 먹어보자. 와, 이거 문화 충격인데. 와, 이게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맵다 근데. 마요네즈. 마요네즈 맛있긴 한데 라이스페이퍼에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불닭과 마요네즈가 만나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너무 잘 어울리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소스류는 안에 넣어서 만들던지 아니면 한입 먹고 묻혀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지? 치즈 쌈. 원래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비주얼이 안에 넣는 건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따로 먹기로 했습니다. 치즈 진짜 잘 어울린다. 대망의 팽이버섯 쌈. 소리 진짜 좋다. 그리고 심지어 되게 맛있어요. 팽이버섯 대박이다. 맛도 좋은데 소리가 진짜 끝내주네요. 소세지. 제가 소세지를 좋아해서 같이 불닭 소세지 졸여봤어요. 팽이버섯이 완전 쫄여서 그런지 이거 먹다 먹으니까 되게 순한 느낌이네. 매워.
불닭이 이렇게 매웠나? 내가 불닭을 잘못 알고 있었네. 마무리 팽이. 이왕 매운 거 맵맵맵 가자. 맵맵맵. 먹었습니다. 불닭 진짜 맵다. 근데 불닭쌈 진짜 맛있고 팽이버섯은 꼭 해 먹어야 돼요. 꼭. 불닭쌈에 팽이버섯이 없으면 저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아, 오늘 영상 맵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